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네, 읽어요. 네, 당신 읽어보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랩몬스터는 되게 멋있고 능력있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하시겠죠? 아, 사실이죠. 아, 물론 맞습니다. 하지만 그런 형에게도 여러분이 다 아는 헐렁한 부분이 있어요. 잘 까먹고 망가뜨리고 그 수준이 랩몬스터에 대해 방송이나 인터뷰 때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하답니다. 아, 진짜요? 네, 방송용으로 자기 물건 안 치우거나 주위 물건을 잘 망가뜨린다는 정도로만 말했지만 사실이죠. 네, 사실은 다른 사람 물건을 잘 가져가고 잘 잃어버리고 참 그런 것 같지 않으면서 참 그런 사람이에요. 하루는 숙소에서 아이패드 충전하려고 충전기를 찾고 어품을 하네. 충전기를 찾고 있는데 없어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. 그래서 설마 하고 랩몬 자리에 갔더니 아까 형이한테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? 랩몬 자리에 네, 갔더니 역시나 있더군요. 그래서 제 자리로 가져와 충전을 하고 그 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충전기가 없어진 거예요. 역시나 또 랩몬 자리에 있더군요. 랩몬 자리에. 네, 네. 제가 다시 가져와서 살짝 자는 척 하면서 몰래 지켜봤는데 랩몬 형이 들어오더니 아주 당당하게 빼서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을 하더라고요. 참 당황했습니다. 형! 쓰고 갖다다 주세요!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닌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도 있어요. 이게 저도 충전기도 저도 겪었었거든요. 근데 저는 하나 더 있는데요. 네. 이게 좀 본인이 쓰셨다고요? 네. 아, 네. 아니 차마 사연에는 못 썼던 한 가지가 더 있다. 네, 맞아요. 빨리 이야기 해주세요. 이게 여기 대사에 안 나와 있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대본이에요. 네. 대사래. 아, 예. 네,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제가 랩몬 형이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. 네, 이어폰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잃어버리고 네, 그래서 태영아 형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하루만 빌려주라 해서 제 이어폰을 한 개 하루 한 거. 네, 하루 하루 그래서 그냥 빌려줬죠. 아, 네, 형 괜찮아요? 저 안 써요. 괜찮아요? 형 빌려줬는데 하루가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. 네, 충전기하네요. 하루가 지났어요. 나는 아니지. 솔직히 제가 두 달 전에 형한테 말했어요. 한 달 반 일주 지나고 그거는 한 달 반 50일로 할게요. 네, 50일. 네, 일주 지나고 형한테 말했어요. 형 제 이어폰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지? 아, 너무 재밌나? 그 있잖아요. 알고 있는데 연기하는 거 알죠? 네. 어디 있지? 일단 형이 찾아볼게. 연기가 아니고 저 연기 얼마 못하는데. 일단 형이 찾아볼게. 그래서 티가 난다. 그래서 티가 연기 못했을 게 안다고요. 변명할게요. 네, 일단 있어. 형이 찾아볼게 하고, 아, 네, 알겠어요. 네, 좀 이따 찾고 주세요 했어요.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났어요. 한 달이 지났는데 한번 물어봤죠. 네. 형 그 찾았어요? 그러니까. 아, 야, 그거 아무도 없더라. 야, 미안해. 하나 사줄게. 아, 미안하다. 이렇게 말한 거예요. 네. 아, 형, 안 사주셔도 돼요. 괜찮아요. 네. 괜찮아요. 저 이어폰 하나 더 있어야 했는데. 두 달 후에 갑자기 랩몬 형이 그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. 제 거, 제가 빌려주신 게. 깜빡한 거죠. 깜빡! 이걸 깜빡! 이걸 좋아하거든요. 이걸 전문용어로. 세파리 쳤어. 세명의 시간. 대명의 시간. 카메라. 일단 정국이가 쓴 거 솔직히 충전기. 제가 뭐 어디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침대에서 옆으로 옮겨서 잠깐 빌렸을 뿐이에요. 그리고 아침 되면 제대로 갖다 놨어요. 아, 안 갖다 놨어요? 가끔. 가끔 노래 좋아하죠? 저 가끔도 좋아해요. 가끔 노래 좋아하죠. 이실 짓고 해요, 빨리. 아니, 근데 그래서 한번 잃어버렸는데 정국은 제가 심지어 사줬어요. 정국이. 사주고 그 다음에 아니 일단 들어오시라. 그렇고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난 사주라는 성의를 보였다. 네. 사줬다 실제로. 두 개나 샀다. 그 다음 그리고 제 걸 이제 썼죠. 그리고 이어폰은 이제 갈색 이어폰이었는데 잘못했다. 진짜 몰랐어요. 제가 잃어버렸어요. 제가 진짜로 잃어버렸다가 제가 그 저 귀가 찾기 한 이틀 전인가 그 제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. 봤는데 있길래 이거 뭐지? 내가 이어폰 옛날에 내 건 줄 알고 내가 미리 쓰려면 쓰려고 숨겨놨나 보다 하고 들었는데 마침 그걸 비가 본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형 제 건데요? 해서 아 그래? 그래 하고 준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름을 써놔 이름을 알았어 어차피 이어폰에도 이름 네, 써줘